잠깐만. 아니, 아이 친구도 웅덩이 슬라임이네요. 와우. 아니, 폭발 고르도가 여길 지키고 있었구나. 아니 이럴 수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문학TV 문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슬라임 랜처 같이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슬라임들 밥 챙겨주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먹이가 많이 들어있네요. 배고픈 친구가 없구만. 아이고 우리 귀여운 돌멩이하고 라르고들도 네 역시나 하트비트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밖에 나와있냐. 아니 근데 석류석은 왜 이렇게 개수가 적게 열린 것 같지? 아닌가? 10개밖에 안 열렸네? 원래 이렇게 적게 열리는 과일인가? 업그레이드는 다 했었죠? 비옥한 토양, 구매 안 했어? 뭐야? 업그레이드를 안 했었네? 어쩐지, 비옥한 토양을 안 했었구나. 안녕, 우리 폭발 슬라임들. 뭐야, 치킨이 굴러다니네? 치킨 먹어라. 여기 많다. 와, 뭐야. 여기 다 모여있네? 맛있게 먹으렴. 아, 근데 폭발 슬라임이 원래 4마리밖에 없었나요? 아이, 더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죠? 보자, 보석 시세가 어떻게 되나? 가격이 전체적으로 또 많이 떨어졌네요. 제가 지난번에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은 보석을 팔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아, 맞다. 지난 시간에 연락 왔었지, NPC. 한번 보고 모험을 떠나봅시다. 이번에는, 빅터랑, 모찌랑, 잠깐만. 오그덴이랑, 뭐야? 밥? 누구냐, 너? 야, 이거 모든 NPC가 연락이 다 와 있어가지고, 이거. 아 부담스럽네.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일단 빅터랑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물건을 보니 갑자기 베아트릭스! 라고 물건이 말하더군요. 제가 실수로 자각빔을 쏘았던 물건인 듯 하네요. 걱정 마세요. 지금은 다 진정됐답니다. 여튼 이것은 당신에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선물 주려나 보다. 와 야 텔레포터. 우리 빅터 이 친구는 텔레포터 전문이구나. 텔레포터를 이 친구가 지금 3개쯤 주지 않았나요? 자 그리고 모찌 마일즈. 안녕 베아트릭스. 이 우주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은 바로 너. 이 모찌 마일즈님에게서 선물을 받은 너랍니다. 아하하하 잠깐만. 이거 그냥 장식품 아니야? 야 이런 쓸데없는 거 줄 거야? 다음에 자원의 여유가 생기면 설치해보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오그덴 오티즈. 이복의 아미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네. 집에서 만든 게 아니라네. 파이도 아니고 집에서 만든 파이도 아니라네. 슈퍼 하이드로 포탑? 이거 또 타르 잡는 타워 아닌가요? 자 아직까지는 제가 농장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타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다음으로 토라 웨스트. 잘 지냈니 베나? 무지개 섬 생활은 어떠냐? 네가 저 멀리서 새로운 것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나도 내 인생의 새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 그래서 말이야 우리도 새로운 여정을 떠나볼까 해. 어쩌면 우리도 너처럼 머나먼 목장에 숨겨진 어디론가 가거나 홉슨이 한 것처럼 다른 별로 가볼 수도 있겠구만. 난 절대 이 행운을 놓칠 순 없단다 베야. 이 세상이 내게 준 선물을 만끽하고 싶어. 자존심을 가지려면 나아가. 다시 연락하마. 선물은? 자 다음으로 새로운 인물 밥 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수상하게 생겼죠? 안녕 인가 친구. 아 치킨. 뭐야 아니겠다. 보자 텔레포터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아 재료가 하나도 없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철거를 잘못해가지고 텔레포터를 날렸는데 이거 돌멩이 플로트 있으면 하나 만들 수 있네. 자 돌멩이 플로트 마침 많이 쌓여있네요. 10개면 되죠? 한 개는 다시 넣어놓고 파란색 귀한 텔레포터 생산! 짜잔! 자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바로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로 가야 되지? 박쥐 고르도를 저희가 터뜨리러 가야 되겠죠? 잠깐만. 아이고 잘못 왔네. 여기가 아니네. 짜잔 그렇지. 자 호박색 협곡으로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새 지역 탐험하고 싶어가지고 길을 잠깐 잘못 들었네요. 이거 과일이죠? 과일은 좀 챙겨가자. 우리 박쥐 슬라임 줘야 되니까. 잠깐만. 오니? 아이 친구도 웅덩이 슬라임이네요? 와우 여기 숨어 있었구나. 지금 제가 어딨냐면 폭포 위에 있거든요? 와 이런 데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포드도 있고요. 나이스. 짜잔. 아이 길 치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되다니요. 좋네. 자 웅덩이 슬라임은 머나먼 평야의 깨끗한 민물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종이다.
즉 바다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거겠죠. 물이 아닌 표면에 오래 방치되면 곧바로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 위험성. 웅덩이 슬라임은 그저 관리가 조금 필요할 뿐 취급하기 위험하지는 않다. 웅덩이 슬라임은 부끄럼을 많이 타서 3마리 이상의 슬라임이 근처에 있으면 플로트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원식 이름 다 챙겨주고 웅덩이 슬라임은 다음번에 위치 알았으니까 데려가도록 합시다. 으쌰, 아이템 챙기고. 여기 동굴은 뭐지? 어디로 이어지는 걸까요? 저쪽으로 좀 더 건너 가볼 필요는 없겠죠? 지난번에 절로 올라갔으니까 이쪽으로 가보자. 자, 계십니까? 와, 여기도 오! 슬라임 석상 있는 동굴이 있는데요. 여기 와봤던 데 아니야? 여기 지난번에 너굴 슬라임 봤던 데 같은데, 그죠? 거기 맞나보다. 이렇게 연결돼 있었구나. 빠샤! 근데 길이 여기가 맞나? 우리 박쥐 슬라임 어딨죠? 코앞에 있네? 제대로 왔나 봅니다. 웬일, 오! 제대로 왔어. 어짜! 자, 일단 가져온 과일 먼저 주고요. 오케이. 몇 개 더 가져와야겠네. 여기 드론 있다. 여기는 뭐라고 써있을까요? 자, GG의 로그. 이곳은 집처럼 안심된다. 유리 사막을 건넜을 적엔 이런 동굴이 피난처가 되어주었지.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다. 불탄 선인장 냄새를 맡으면 진짜로 토할 것 같군. 저 선인장보다 지금 타르가 더 무서운 거 아니고? 아니, 어쩌다가 이거 타르 밭이 됐네 또? 아니, 여기 타르가 왜 이렇게 많아? 과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겨? 과일 보신 분? 저 지금 과일 가지러 가야 되는데요? 나갔다 와야 되나? 착지 고르더야. 11개면 되겠니? 냠냠냠냠냠냠 제발! 아,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 한 5개 더 가져와야 되나? 텔레포트 한 개 설치해서 후딱 집에 갔다 옵시다. 그게 낫겠다. 짜잔! 고! 최고 최고! 오, 최고 안 돼! 오! 큰일 날 뻔해. 야, 어디가! 너 나랑 같이 가야 돼. 집으로! 짜잔! 내가 돌아왔다. 자, 석류석을 24개나 가져왔습니다. 야, 이 정도 양이면은 뭐 절대 버티지 못하지. 자, 박지고르도 받아라. 야우! 오호! 빵야! 오! 자, 이 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꽤나 깊은 곳인데요. 동굴이 이렇게 막 불안하게 막 금이가 있네. 무너지는 거 아니죠? 여기 용암도 있고요. 용암에다가 음식 넣으면 뭐야? 안 타네? 하트비트가 타지 않네요.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일단 나가는 길이 있는데 오, 여긴 뭐죠? 와본 적 없는 곳인가? 화산재 같은 게 날리는 거 보니까 화산이 가까이 있네. 그리고 잠깐만, 오, 저기는 뭐야? 보이세요? 저기 멀리 문 같은 게 보이거든요. 오, 으쌰, 오, 저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오, 좋았어. 맷밟히기 나이스. 와, 여기 위험한 곳이구만. 오, 잠깐만. 와, 아니 폭발 고르도가 여길 지키고 있었구나. 아니, 이럴 수가. 자, 폭발 고르도는 고기를 주로 먹는데 이러면 닭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주변에 닭은커녕이 또 타르가 난리를 치고 있구만. 이 친구도 용암에 죽지도 않는데. 아, 이거 어떡하나. 일단 후퇴. 아, 치킨을 어디서 구해오지. 오, 여기도 드론이 있네. 나이스. 자, GG의 로그. 아직 플라즈마 파동이 지면에 용암 분출을 일으키는지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내 생각엔 그렇다고 생각한다. 무지개 잔디와 돌 같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이곳의 생태계가 파동과 어느 정도 공존하는 듯 보이지만 이 용암은 임계점인 듯하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조금씩 더워지다가 불타오르는 것을 알아채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아, 쓰다듬을 강아지가 있었으면 좋겠군. 아, 여전히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미끄러질 뻔. 야, 근데 길 복잡하네. 여기가 저희가 지나온 동굴 같고, 그러면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단 이야기겠죠. 이게 폭발 고르도고, 여기 뭐 건축물 같은 게 있네. 아, 그게 저긴가 보다. 저쪽에 뭐 보이죠 여러분들. 오, 야, 이게 여기까지 와지네. 제트팩 타니까 그냥 절벽을 타고 왔습니다. 점프! 오케이. 야, 여기는 누가 있지? 아이고, 분홍냥이 라르고들이네. 근데 이거 야광까지 있으면은 곧 타르가 나오겠는데,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빠르게 둘러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거, 자원 많다. 광희의 원석 챙겨주고. 이게 끝인 것 같은데요? 텔레포터 같은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여기는 아까 전에 제가 지나왔던 거기죠. 폭포 있는 곳. 뭐야, 막혔나?
아무것도 없나요 진짜? 자, 뭐 일단 빠르게 이쪽으로 점프를 해서 여기 들어가면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오케이, 뾰롱. 오, 우리 수탁 아직 살아있구만. 어, 너는 예전 수탁? 오, 둘이 지금 마주보면서 지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여기 주변에 닭 많았는데 나 어디간거? 어, 잠깐만, 전 뭐야. 오, 아 여기도 드론이 있었네. 아니 농장 안에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자, 지지의 로그. 가끔 점심을 싸들고 저 거대한 화석을 보며 저것들은 생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상상했지. 이제는 슬라임의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그전엔 다른 모습일 수도 있었으니까. 이 우주가 하나의 세계와 그 세계의 변화를 담을 수 있다면 우리도 변화 전과 후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쳇! 요즘 옛날 얘기만 하는 것 같군. 난 옛날에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뭡니까? 철학자입니까? 이 친구 로그는 뭐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네? 거기 서라! 곱짝 마라 치킨들! 오케이, 자원도 챙겨주고. 자 여러분, 또 슬라임 친구들 밥 주다 보니까 저녁이 다 돼가는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르도도 일단 하나 터뜨렸으니까 어디로 가지? 새로운 지역 탐험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제가 지난번에 수정 슬라임 봤던 공간을 아직 밝히지 못했거든요. 여기까지 깔끔하게 밝혀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는 길에 닭이 보이면 바로 납치. 나이스. 오케이. 어, 맞네 여기. 오, 좋아요. 오, 치킨이 막 둥지에서 솟아난다. 나이스. 아주 좋구만. 오, 찔레암탉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여기는 찔레암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냥 닭이라도 최대한 많이 데려갑시다. 보자, 어디였지? 또 길이 헷갈리네. 이쪽이구만. 짜잔, 오케이. 어우, 제대로 왔구만. 웬일로 길을 잃지 않고. 단번에까진 아니고 조금 헤맸지만 제대로 왔습니다. 어? 여기 웅덩이 슬라임 있었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왜 못 봐도 누가 굴러떨어지지 않았어요? 어이구, 다이빙하기 좋은 곳이긴 한데. 어이구, 얘들아 너희 거기 들어가면 살 수 있니? 어이구, 나 떨어질 뻔. 자, 이제 제트팩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밟고 위로, 그렇지, 점프! 붙어 붙어 붙어! 오! 올라왔어. 여기 있었구만. 그렇지. 자, 맵 밝혀주고요. 짜잔! 오, 여기 뭐 있다. 자, 아까 밑에서 올려다봤었던 자원이 저기 있고요. 반대쪽에는 뭐 없나? 오! 고르도 또 있다! 나이스! 가자! 오, 수정 고르도인가? 마침 제소가 몇 개 있거든요. 자, 두 개밖에 없네. 근데 친구야, 너 뒤통수가 좀 날카로워 보인다. 가까이 가면 아프니? 얍! 안 아프네? 착한 친구구만. 자, 수정고르도 뒤쪽은, 화산 쪽이랑 연결돼 있네, 그죠? 오, 길이 있어, 길이 있어. 자, 우선 아까 전에 봤었던 작은 섬 쪽으로 먼저 가볼 텐데, 이쪽으로 갈 수 있나? 된다. 나이스. 으쌰! 오! 오, 잠깐만! 저 고르도니? 아니, 이런 위험한 곳에? 야, 그럴싸한 데 있네, 그죠? 오, 여기 밑에도 뭔가 있는데? 절로도 내려가봐야 되긴 한데 지금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죽으면 안되거든요. 일단은 아이고, 우리 냥이 다르고 위치 체크해주고. 여기 드론도 있습니다. 자, 지지의 로그. 목장, 아니지, 집을 떠났을 때 난 어떻게든 날 증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 그러면 부모님께 내 선택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가업을 이어받지 않은 것을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고. 물론 그렇게 흘러가진 않았지만 말이지. 내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이 목장을 팔았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부턴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었지. 그래서 또다시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렸지. 난 매일 그 일을 후회한다. 작별 인사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야, 근데 이거 여기는 어디길래 이렇게. 오, 일단 멀리서 한번 보고 아래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게 돼 있네요. 오, 닭! 나이스. 야, 한동안 원식 이름 걱정 없는 거 아니야? 10개나 먹었네. 그리고 포드! 이거, 오케이, 먹어진다. 과연? 짠! 물질 전송기. 좋아요. 발사! 그렇지, 오케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저 냥이 고르도가 고기를 먹는단 말이죠. 지금 제가 닭을 열심히 모아놨긴 한데 누구를 먼저 줘야 되나? 자, 냥이 고르도 그리고 폭발 고르도, 이 두 마리가 전부 닭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러면 지금 제가 찔레암탉을 네 마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폭발 고르도를 먹이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죠? 으쌰. 자, 수정이를 지나서 여기 뒤쪽으로 가면은 바로 화산이 연결돼 있으니까 폭발 고르도에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 이 바다를 통째로 넘어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일로 돌아가야겠다, 그죠? 자,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밑에도 보면서. 오케이. 자, 제대로 왔네요. 아까 전에 저희가 저쪽 동굴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어, 수탁인데? 수탁 챙겨야 되는데? 안 돼! 냥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수탁아, 너 지금 인벤토리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먹혔다. 내 소중한 수탁. 어, 뭐야. 냥이 슬라임 용암에 들어갈 수 있네? 아, 이거 슬라임은 물에만 안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 이럴수가. 짜잔, 내가 돌아왔다. 오케이. 우선, 찔레암탉. 다섯 마리 먼저 먹이고, 나머지 치킨 세대 갑니다! 치킨 서른 마리 시키신 분! 이제 터질 때가 됐는데? 하나, 둘, 셋, 넷! 어, 두 마리 남았다! 안 돼! 내 거 먹어줘! 어이구! 못 지나간다. 이렇게 먹었는데 안 터져? 야, 너 대단하다. 야, 이번엔 진짜다! 네가 좋아하는 찔레암탉 가져왔다! 먹어라! 오케이! 야, 한 마리 부족했네. 아우, 좋아요.